제가 정의의 이름으로 그 사악한 교수를 혼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 직접 사가지고 오는 쌍절곤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들의 억울한 사연 중국어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모금택시 중국어. 안녕하세요. 모금택시 중국어 한승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판독이 기사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민 사이다 드라마 모험택시, 그 드라마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나가는 그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맺힌 가슴을 제가 뽕 뚫어드리겠습니다. 체크! 지난번에 한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억울한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제 메일로 A4 용지 한 3장 분량 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정말 억울하겠더라고요. 이건 본인 신상에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분이 너무 억울해서 꼭 폭로해달라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덜 자극적인 내용들만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 교수님. 저는 3년 전에 외국에서 박사를 졸업했고 현재는 모모 대학에서 시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희 지도교수의 악행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현재 모모 대학에 있는 지도교수는 저에게 근 2년간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을 쓰게 했고 번역 및 각종 잡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렵게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정된 연구비도 각종 이유를 대면서 뜯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지만 늘 저를 모욕하는 발언은 더 이상 듣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와 2살짜리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내는 딸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저 혼자 외벌이하고 있습니다. 강사 월급이 적어서 밤에는 어쩔 수 없이 학원 알바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이 전혀 없어서 저는 나날이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kg이 늘었습니다. 지도교수는 늘 저보고 저팔계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참기 어려웠던 점은 작년 봄에 제 아내가 호두과자를 열심히 만들어서 지도교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지도교수는 다이어트 중이니 안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두과자는 칼로리가 낮은 건강식이라고 하자 지도교수가 저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잊어보니 전보다 더 살쪘다. 이 호두과자 먹었으니 살 안 빠지지. 이런 식으로 빈정거린 것입니다. 와, 뭐 이런 교수가 다 있어. 와, 팥빙수 있어? 와, 나 물 좀, 와, 나 방송 진행 못해. 와, 와,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 제가 너무 열받아서 참을 수 없겠어요. 와, 시청자 여러분들, 저 구독자 선생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도교수가 지속적으로 구독자 선생님께 논문을 쓰게 시키고 일을 시켰다는 것은 구독자 선생님께서는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다는 것은 저분께서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와, 제가 이렇게 너무 열받습니다. 제가 직접 무술로서 혼을 내겠습니다. 제가 정의의 이름으로 그 사악한 교수를 혼을 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 직접 사가지고 오는 쌍절곤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아파. 여러분들, 역시나 폭력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있죠? 칼로 이래서 진짜 칼로 망한다. 제가 지금 쌍절곤을 들었더니 폭력이 휘둘러니까 결국은 폭력에 의해서 제가 보복을 당했습니다. 역시나 현대사에서는 말로 혼을 내야겠죠. 자, 그 갑질 교수를 이제 말로 응징하겠습니다. 에? 모고老师,你听到吗? 中国有一句名言, 蛇眼见为蛇,佛眼见为佛。 我是个天使,所以我的眼睛里看到的全是好人。那我问你,为什么在你的眼睛里他看起来猪八戒呢? 对不起啊,你受伤吗?其实我刚才说的话全是故意的,告诉你吧,你以后不要作威作福。 사연을 보내신 분 풀리셨나요? 제가 지금 말로 응징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 가지 배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것죠. 하나의 중국 명언. 여기서 이 시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바로 돼지란 뜻이고 여기 웨이가 뭐냐면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부어가 뭐냐면 바로 부처란 뜻이죠. 자, 그럼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眼见为시,佛眼见
웨이푸어. 자, 이것은 돼지 눈에는 유일하게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 라는 뜻이죠. 구독자 선생님, 이제 좀 풀리셨나요? 아, 제가 속이 후련합니다. 자, 이제는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아쉽지만 공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클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